피우님, 애교 보여주세요. 육아는 개인기가 많아요. 시켜주면 다 나아요. 근데 원숭이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발. 비범은 혼잣말 계속하고. 네, 아, 네, 저희 헬프님이 계속해서. 네. 아, 유건 씨가 개인기가 굉장히 많다는데 원숭이는 시키지 말랬거든요. 자, 그럼 원숭이만 볼까요? 네, 원숭이만 보겠습니다. 개인기 한번 쭉쭉 해봐요. 개인기, 아, 동물 소리. 뭐 잘해요? 동물 소리도 제 많이 내고요. 약간 민망할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웃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잘해 우리. 네. 이게 제가 개인기를 하면은 재밌어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신기해 하세요. 어, 그럼 진짜 잘하셔서 그런가. 잘해서. 첫 번째 동물. 강아지. 강아지. 네, 강아지고요. 네. 이래요. 다음 고양이. 네. 거기다 앞에 뭘 붙여. 우리 옆집에 사는 무슨 뭔가 밥 먹었을 때 신나서 하는 강아지 뭐 이런 거를 붙이고 하면 괜찮은데. 네, 집 앞에 길고양인데 발정난 길고양이에요. 엄청 재밌어지네요. 네, 그리고 갓 태어난 병아리. 와. 네.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난 원숭이입니다. 아, 이게 제일 낫네. 원숭이 하지 말았는데 이게 제일 낫었는데. 와. 네, 혼잣말 좀 계속 해주시고요, 비범 씨. 네, 와. 워낙 원체 말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랑 같이 있을 때도 말이 없거든요. 근데 혼잣말 좀 말수가 많이 적군요. 홍보 주세요, 우리. 네, 저희 바스타즈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애교 보여달래잖아요, 우리 피오. 저는 뭐 그 태균 선배님 옛날 그 하시던 거 있잖아요. 오키. 그거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 아, 진짜? 아저씨, 계란 하나 드실래요? 아! 예.